대학교 입학 후 첫 번째 방학을 맞은 23학번 정현재 씨. 유럽 일주 첫 번째 여행지로 프랑스에 도착한다. 노트르담 성당을 둘러보던 중 프랑스 사람으로 보이는 에비앙 씨가 말을 건다. Si. Vous pouvez faire une photo. 아. 아하. 아, 오케이, 오케이. 에비앙 씨의 사진 요청에 흔쾌히 승낙한 현재 씨. 그런데. 아? 도미 쇼츠? 가스도 했고 나오. 하는 폰트 같지. 불같이 화를 내는 에비앙 씨. 현재 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프랑스에서 네모는 욕으로 여겨진다. 종강 후 설레는 마음으로 프랑스로 여행을 온 현재 씨.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관광을 하던 중 에비앙 씨에게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부페퍼 폰드 포토. 아하. 사진 요청을 하는 에비앙에게 최선을 다해 승낙의 의사 표시를 보내는 현재 씨. 아, 오케이, 오케이. 바로 그때.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한 에비앙 씨. 도미 숄츠? 가시도 했고 나오. 하는 폰트 같지. 피스트 부통. 사실 현재 씨가 에비앙 씨에게 보냈던 오케이 사인은 프랑스에선 해선 안 되는 행동인데 프랑스에서 오케이 사인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거나 당신은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를 뜻한다고 한다.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했던 에비앙 씨에겐 갑자기 넌 쓸모없는 인간이야 란 답변이 돌아와서 불같이 화를 낸 것이다. 이 밖에도 프랑스에서 오케이를 세 번 연달아서 말할 경우 알았으니 조용히 해를 의미한다고 한다. 만일 당신이 프랑스에 갈 일이 있다면 오케이 사인은 주의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에서 오케이 사인은 욕으로 여겨진다.